문화재청은 전라남도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에 있는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연적으로 조성된 대규모 대나무 군락지라는 것과 평균 높이 18m, 평균 지름 2에서 12cm의 왕대와 솜대가 같이 분포한다는 것,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 원앙, 수달과 함께 달뿌리풀, 줄, 무럭새 등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되어서 자연학술 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전국 대나무 분포 면적의 약 34%를 차지하며 세종실록 지리지 여지도서, 구역실총, 규합총서에는 담양의 생활문화가 반영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